한낮 그리스 아테네의 대표 유적지 아크로폴리스의 철문이 굳게 닫힙니다. 표를 사서 입장을 기다리던 관광객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Today, but we could afford the tickets, and there was no explanation that we would be closed today. 그리스 당국이 현지 시간 12일부터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 관광객의 아크로폴리스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로 관광객들이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란 설명입니다. 그리스에선 이번 주 중부지방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등 때이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은 에어컨이 설치된 지역 더위 쉼터를 찾아 한낮 시간에 버팁니다. 튀르키예에선 전국 5개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곳에 따라 이번 주 수은주가 최고 45도까지 치솟을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선 산불로 3개 마을 주민이 대피하고 당국은 음식 배달 등 야외 작업을 서둘러 중단시켰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를 덮친 온난기단의 영향력이 그리스와 튀르키예 등 남부 유럽까지 번지면서 해당 지역들이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여름 유례 없는 무더위가 전 세계를 덮칠 거란 경고가 나온 가운데 6월 중순 유럽을 비롯한 북반구 곳곳에서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